와, 냄새 서가운다, 야. 됐어요! 어, 쟤, 뭐야? 와, 저, 어. 형님!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실 때 가샤 뉴페로 신속히 동원하 빨로 빨로미 뭐냐? 내부 그냥 빠지냐?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 뉴페인데 오늘 온 곳은 뉴펜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연은 잘 몰라요. 알아보려고는 했어요. 사연은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했는데 사연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 동네가 있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한 2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할머니 혼자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하고 이제 그런 거 거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기 주위 쪽은 단열에 다 이렇게 탕탕 비어 있는 곳이고 이렇게 탕탕. 이게 깨진 거네. 어, 여긴가? 여기 저기서 떨어졌나? 그런가 봐요. 와, 아, 무너졌네. 오메. 와. 와, 냄새 서가운다, 야. 와. 와. 썩어버려, 썩어버려. 와. 좋아. 아, 썰지 않아, 나는, 냄새가. 와, 조심해라. 와. 뭐야? 전기가 다 옛날 거네. 110볼트짜리 소통권 가격 좀 되는데. 아. 뭔 소리냐? 들리지? 칙칙칙칙칙 소리. 뭐야?
앞이 이렇게 뉴페를 와보면 더 무섭단게 뭐야 이거. 이면 습을 하자. 저 북한 끄더리까지 도망가 볼지. 뭐? 뭐 구신 것 같아. 와, 다 깜짝 놀라 그랬네. 잠깐만, 니 이티 같아 완전히. 이티 숨기려고. 한번만 제발 맞춰줘. 제발. 잠깐만. 배가 아니네. 넌 여기서 사람 살겠냐? 응.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어떻게 방송하냐? 우리 콩밥 먹여보려고? 글씨로?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이 다가온다. 근데 그 글이 여기도 있어. 힘든 일이어도 절대 포기하지. 욕하지 말자. 이코라 욕하지 말자. 오늘 잘하기로 했잖아.
좀 마시니. 와, 씨. 방송 키기 전에 또치 형이 속이 좀 안 좋다고는 했어요. 자꾸 날 밀어내네. 나도 뭐가 아까쯤에 그 소리 난 뒤로 뭐가 자꾸 누가 날 밀어내. 조금씩 느끼기는 나긴 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야, 가면 나 누가 자꾸 밀어내네. 뭐지? 뭐가 있긴 있어 있네. 와, 나도 좀 소개 안 좋은데. 와, 나도 좀 쉴까? 여러분들 저도 좀 쉴까요? 와, 난리야 지금. 와. 뭐야?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와, 와, 씨발, 와. 발 냄새 진짜. 뭐야? 누가 회관에 지나왔어? 누구야? 그래, 와, 머리 아파, 미쳐버렸다, 야. 어차피,
많아요. 와, 봐라 봐라. 와, 와, 냄새야. 형님 제발, 냄새도 냄새지만요.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 자꾸 머리 밀어내냐? 아, 짐 냄새 때문에 동시입니다. 와, 자꾸 머리 밀어내 지금. 뭐야 이거? 형님, 뭡니까 이거? 뭐세요? 야 이거 꺾어졌어.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수돗물 나온가 봐보자. 수돗물 나온가 봐보자. 왜 그래? 왜 그래? 와, 이거 미쳐. 미쳐버리네, 이거. 와, 땀이. 그래, 나가보자.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서 기운이 있네. 약한 것이 아니네. 와, 여기서 뭐 심어서 한 거 아니야, 진짜. 안으로 들어갔어 이번에는. 야, 저기 창문 봐봐. 저기 창문 봐봐. 저기 창문 봐봐. 있다. 가만히 쳐다보여 지금.
야. 설마 이게 작동되진 않겠지? 설마. 지금 불도 다 안 들어오는데. 저거 뭐야? 저 그거는 누구야? 형님 일어나라고. 형님 일어나라고. 형님 일어나라고. 됐어. 저기 차례니. 형님 일어나라고. 안돼. 잠깐. 잠시만요. 일어나봐. 형님 좀 일어나봐. 형님 좀 일어나봐, 형님. 아니, 저기 일어나봐, 저. 아, 왜 안 돼, 왜 지금, 빨리. 형님, 좀만 저기 차려봐, 형님. 빨리 나가기 그냥. 나오기 안 돼. 빨리 여기, 여기서 또 위험해, 여기서 위험해, 지금. 형님, 빨리 일어나. 형님, 일어나봐. 형님, 내가 정신 들어. 정신 들어, 형님. 형님, 내가 들리면 말해봐, 형님. 말 들리면, 형님. 형님 잠깐만 형님 좀 물 좀 마세요. 형님 물 좀 마세요. 빨리 아 저 형님 잠깐만 여자 학생이고 교복을 입었고 목에 뭘
돌감이 자국이 있어요. 뒤통수를 좀 세게 맞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다 간 기분이. 내가 또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도 계속 내가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야. 내 도중 계속 깨우면서 막 내리고 막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헤매면서 내가 표정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었는데 그 주위를 계속 막 서성이면서 왔다 갔다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떻게 됐나 막 하면서 동태를 살피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여러분도 혹시 방송 중에 들으셨을라고 보는데 제가 방송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이제 그 안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몸이 굉장히 조금씩 추워졌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렸는데 몸이 엄청 막 굉장히 추워진 거야. 그 기운 때문에라고 해야 되나? 엄청 몸에 한기가 막 나고 입에서 입김은 더 나오고 막 몸이 막 으스스 떨리고 크게 이제 방송 흐름이 깨질까봐 제가 이렇게 막 참는다고 참아도 와 추워 막 이게 막 방송 중에 이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추운가.